이런 거 생각하면 확실히 내가 좀 특이하긴 한 듯. 일반적인 것보단 색다른 거에 엄청 꽂히는 편이긴 함. 오, 나도 은근 그런데 크크. 그리고 진짜 어떤 거에 한번 재미 들리거나 꽂히면 진짜 그것만 하게 되더라고. 난 평소에는 별로 집중력 없는데 뭐 하나 꽂히면 진짜 미친 사람 마냥 집중하긴 함. 크크, 그런 게 바로 천재성 아닐까? 평범한 범인들은 절대 이해 못하지, 크크. 왜 상위권에 이상한 애들이 들어가 있는 거야? 나처럼 열정 많은 사람이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님? 넌 하나나 고려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, 크크. 하나에 꽂히기 쉽다는 건 그만큼 집중을 잘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 부분은 장점인 것 같아. 크크, 반대로 다른 거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부분에서는 단점인데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있어야 한다 생각함. 난 내가 관심 있는 거면 그래도 끝장 보는 편이긴 한데. 너가 크크. 내가 너만큼 게으르진 않거든. 뭐래 크크. 진짠데. 딱 하나만 파고들면 재밌나? 난 별로일 것 같은데. 맞아 맞아. 세상에 즐길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. 뭐 아무리 어떤 거에 푹 빠졌다 해도 현실을 봐야지. 암 그렇고 말고. 인정. 꼭 저런 애들이 나사 하나씩 빠져서는. 에이, 그래도 나사 빠졌다는 건 좀 심했다야. 뭐 자기 할 일 다 하면서 저러는 건 오히려 좋은 거 아닐까?